자, 스방 고교 규모 편상 2.0 유닛 11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STRUCT Struct는 BUILD, build, 자, 세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Construct는 함께 세우니까 이게 건설하다가 되고, Destroy는 destroy, 아래로 무너지게 세우니까 이게 파괴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Structure는 세워놓은 것, 이렇게 해서 구조 또는 건축물이란 뜻이 되죠.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destroy, destroy, civilization, 문명을 destroy 하다, 아래로 무너지게 역시 세워서 뭐하다, 파괴하다, destruction 하면 파괴란 뜻이 되죠. Destroy, destroy. 그 다음, construct. Construct theories. 이론을 construct 하다. 함께 말 그대로 세우다죠. 그래서 이론을 세우다. 건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Construct, 건설하다. 그래서 명사로는 construction 하면 건설. 이런 뜻이 되겠죠. Construct, construct. 그 다음, intellect, intellect, appeal, appeal 하다, 어디에, intellect에, 인간의 telltale, 말하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죠? 지적 능력이죠. 지적 능력에 appeal, 호소하다, 뭐 지성, 지적 능력, 지성에, 지성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지성인, 지적 능력, 지성, 지성인, intellect. Intelligence 하면 이게 지능이란 뜻입니다. 지능. Intellect, intellect. 그 다음, innocent. Innocent students. Students, citizens, citizens. 시민이죠. Innocent. 자, 이런 너의 선한, 돼 있죠? 이런 너의 선한 모습. Innocent. 그래서 순수한 또 무죄의, 죄가 없는. 무죄의 시민들, 죄가 없는 시민들. innocent, innocent. 그 다음, 두 번째, innocent. 이런 너의 선한 smile, 미소. 이런 너의 선한이니까 순수한이죠, 순수한. 이번에는 순수한 미소. innocent. innocent, innocent. 그 다음, fascination. fascination of film. 자, 영화의, film, 영화의, 영화의 fascination. 마음을 뺏어 국민을 뭐 하는가? 매혹하는 거죠. 매혹하는 거. 그게 바로 매력이죠. 그래서 영화들의 매력, 매혹, 매력이나 매혹의 뜻이 fascination. fascination, fascination. nightmare. nightmare about the failure. 실패에 대해서 nightmare. 그 실패에 대한 뭐 밤에 목이 메어서 뭐에 악몽에 시달리셔서 악몽, 악몽이란 뜻이 nightmare, nightmare, nightmare. 그다음 a guilt of murder, 살인이라는 guilt, guilt. 길에서 침을 뱉으면 아 살인이라는 유죄의, 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되는 거, 유죄의, 죄를 범한, 살인이라는 죄를 범한. 살인이라는 유죄의 죄를 범한 a guilt, guilt. 그 다음 두 번째 guilt와 guilt. 자,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guilt. 자, 유죄니까 죄책감을 느끼겠죠. 죄책감을 느끼는, 최대한 우리는 이 단어 갖고 있는 또는 활용되는 의미를 확장해서 이렇게 충분히 표현을 통해서 암기하고 있습니다. a guilt, guilt. 그 다음 theme, theme, song for the drama. 드라마의 theme song, theme song 뭐죠? theme, theme, 심오한 주제, 해서 주제고, 드라마 주제고, theme, theme 됐죠. 그 다음 speed review 갑니다. destroy. 자, struct가 이게 세우다인데 d는 아래로 무너지게 세우니까 파괴하다는 뜻이 되죠. construct, 함께 세우니까 말 그대로 세우다, 건설하다는 뜻이 되고요. intellect,
인간의 tell 말하는 능력은 지적인 능력이니까 지적 능력, 지성인 또는 지성. innocent 이런 너의 선한 모습이니까 순수한, 순수하니까 죄가 없는 무죄의 이런 뜻이죠. The fascination, fascination 마음을 뺐어 nation 국민의 그죠? 뺐어 국민의 마음을 그래서 매력, 매혹. nightmare 밤에 매여 목이 매여 어디에 악몽에 시달리죠 악몽. 그다음 guilt 길에서 침을 티 뱉으면 뭐가 되니 유죄의 죄가 되죠 죄가 되는 그래서 뭐 죄책감을 느끼는 유죄의 죄책감을 느끼는 그다음 theme th가 혀를 살짝 깨물고 theme 심오한 주제 해서 주제란 뜻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네 수고하셨습니다.